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융자 없이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분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대구 임대사업 1번지에 속한 매물이라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 지도로 먼저 살펴봐드리면 영대병원역까지는 150m, 교대역까지는 400m 거리로 양쪽 역 모두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주변으로 영남대학교 병원과 영남이공대 교육대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생들 수요가 넘쳐나는 곳이고요.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 선호도가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왼쪽부터 해서 오늘 건물은 정말 전면이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주차 한 대 서 있는데요. 저기까지가 오늘 건물의 대지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층에 보시면 1층에는 또 근린생활시설 상가 1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1호실과 주차 3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 4층 모두 원룸 3가구씩 구성되어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1층 상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간판에 보시면 스팀 손세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앞전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는 쇼핑몰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올림해서 구단위로 18.5평이고요. 보증금 500에 65만원 쇼핑몰 업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은 연식이 조금 되었습니다. 오늘 건물의 사용승인은 2001년 9월 20일 날 사용승인이 났지만 아직까지 주인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건설시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에서 왼쪽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지하철 1호선을 지나는 주도로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편 여기 보면은 바로 정면에 영대병원 동문이라는 간판이 보이실 거예요. 저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동문이고요. 그리고 저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골목길을 이용하게 되면 영대병원 바로 정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의 세입자분들은 병원 종사자분들과 그리고 영남의과대학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주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건물 세입자분들은 들어오게 되면 장기 세입자로 이렇게 많이 거주를 한답니다. 기본 3년에서 4년 정도 거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 건너가서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북도로 1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에게도 정말 인기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 우측으로 보면은 이렇게 주차 3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외벽 보시면은 외벽에도 얼마 전 주인분께서 페인팅 했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주출입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보시면 오늘 건물 1층 상가, 정말 상가도 쓸모 있을 만큼 면적이 아주 좋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안쪽에도 보면 주인분이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바로 나타납니다. 벽쪽, 복도 벽쪽에도 이렇게 페인트칠을 새로 다 했고요. 자, 왼쪽으로 보면은 또 우편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만실로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관계로 안쪽 내부 모습은 못 집차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올라서면은 왼쪽으로 한 가구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두 가구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 똑같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 내부 모습 보여드리면서 바로 오늘 건물 매매 상습 내역도 옥상에 올라와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전체 매매 금액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 매매 금액이 5억 9천에 나와 있고요. 또 수익 또한 많이 남은 건물이라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 같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방수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 점도 고려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정면으로 하얀색 옥외 간판이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또 영남 불교대학교가 있습니다. 저기가 영대병원 내거리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가운데 보시면은 도로가 조금 보이죠. 저기가 바로 영대병원 정문입니다. 그래서
영대병원 종사자분들 의과대 학생들이 주로 주임차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보면 고층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죠. 저쪽이 이제 영대병원 쪽인데요. 영대병원 내거리 쪽인 앞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요인도 분명히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백작 맨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뒤편으로는 또 대구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요는 정말 많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매매 상품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한옥실과 원룸 9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39제곱미터, 구단위로 42평, 건물료 면적 293.15제곱미터, 구단위로 88.7평, 사용승인 2001년 9월 2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심야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5억 9천, 융자 현재 없습니다. 보증금 1,400, 인수금액 5억 7,600, 월 수입 345만원에 은행 이자 없이 그대로 순수익 34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전체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돌려줘야 할 걱정 없이 운영 가능한 건물로 손쉽게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 5억 7,600 정도에 인수하셔서 수익이 345만원, 수익률 또한 괜찮은 매물입니다. 여기에서 또 가격 절충을 어느 정도 한다면 수익률은 극대화 될 것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대병원역까지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